두 번째 주제는 네거티브 익스포넌트입니다. 같이 볼까요? 이 경우는 quotient rule 해서 3-3이 되겠죠? 그러면은 AA 제로가 됩니다. 제로 승이 되죠? 이건 뭐예요, 근데?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1이잖아요. 따라서 AA 제로 승은 1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증기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죠? AA 3승 서로 없애고 이거랑 없애고 남아있는 것은 1분의 1만 남게 되죠. 왜 그런가요? A 앞에는 1이 있잖아요. 그래서 1이 남아있습니다. 이걸 제로 파워 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게 제로 파워죠. 자,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안에 무엇이 있든 간에 제로 승이 되면 결과는 1이 되죠.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입니다. 3-5 하면은 A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. 왜 그런가 볼까요? 보다시피 서로 A 위의 3개 그리고 분모의 3개를 없애고 나면은 A 곱하기 A분의 1이 되고 A 스퀘어분의 1이 되는 거죠. 따라서 A-2는 A 스퀘어분의 1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rule of negative exponent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.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. B분의 A를 마이너스 M만큼 파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순수가 바뀝니다. 바뀌어서 AM분의 B분의 M이 됩니다. 왜 그런지 볼까요? 자, 1단계부터 볼까요? 어떻게 되죠? A3승 B-2승입니다. 그러니까 B-2승은 B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. 그리고 D-1승은 D분의 1이죠. 그렇게 이 마찬가지 그렇게 되죠. 그럴수록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결국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B분의 A의 마이너스 M성은 B의 마이너스 M성분의 A분의 마이너스 M성. 따라서 A의 M성분의 1, B의 M성분의 1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.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이거죠.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에다가 몇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A-M성은 AM성분의 1, A-M성분의 1은 A의 M성 되는 거죠. 볼까요? 자,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밑으로 내려보내고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위로 올려보내면 되겠죠? 뭐 그럴 것 없이 서로 -5와 -5를 아예 없애버리면 되겠네. Y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남게 되죠. 똑같죠? 그냥 quotient rule를 적용하면 됩니다. 먼저 전개해주고 전개해준 다음에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는 것을 밑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, 결과적으로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연습 문제입니다.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